안녕하십니까,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아다니 준비한 영상은 아로니아입니다. 이 영상은 8월 10일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에 있는 그 모구산장 공사 현장의 그 부지에 이 아로니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 까맣게 익은 그 열매를 그 촬영한 것입니다. 아로니아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으로 키는 약 3m 정도까지 자랍니다. 4, 5월에 하얀 꽃이 핍니다. 그리고 열매는 8월에 이렇게 그 검게 익습니다. 베리류 중에서 안티오시아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킹스베리라고도 부릅니다. 블루베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이 심었으나 그 아로니아는 떫은 맛 때문에 그 블루베리를 더 선호하여 지금은 그 재배량이 블루베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러나 효능 면에서는 그 최고입니다. 그 육류를 많이 먹는 폴란드인들은 아로니아를 많이 먹으면서 혈관 질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로니아 재배를 그 권장하여 지금은 전 세계 생산량의 그 90%가 폴란드 산이라고 합니다.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, 폴리페놀, 탄닌, 피토케미컬, 비타민C 등이 들어있습니다. 그 떫은 맛을 내는 것은 그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.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그 성분 함량이 포도의 12배, 블루베리에 6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 안토시아닌 그 덩어리인 그 과일입니다.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. 그래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고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. 그래서 동맥 경화, 뇌졸중, 심장마비, 고혈압, 심근경색 등에 아주 좋습니다. 이외에도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피부 미용, 다이어트, 정력 강화에도 아주 좋은 그 아로니아입니다. 그 아로니아는 그 우리가 냉동하면서 우유나 또 이제 요구르트 등에 갈아서 그 우리가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그 냉동한 것은 2개월 이내에 먹는 게 좋다고 하며 오래 보관하는 것은 말려서 가루를 내어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. 오로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 아로니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